경영 때문에 태어난 것이 저의 이 수행평가입니다. 네, 보시죠. 우리나라 구글, 영어까지 구글 사진입니다. 이게 지금 저기 누구 거냐. 한승현 학생 작품입니다. 조금 아까 손 들었던. 그러면 제가 아래 한글에 편을 만들어서 이렇게 구글에서 검색해가지고 사전을 만들어라. 그림 사전을 만들어라. 그럼 저 세 명의 학생은 특별히 왜 선발됐냐면, 이게 쟤는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제가 숙제를 중3 거로 내줬어요. 쟤네가 5반이기 때문에 5학생들은 5가 가지고 해라 그랬어요. 그래서 커뮤니티에 올려놔 그랬습니다. 그럼 제가 내년에 올해 3학년에 맞느냐? 그건 모르죠. 그런데 저는 이 숙제 가장 의미 있다고 본 거예요. 3학년 교과서 공부를 올려놓고 2학년 애들에게 1반은 2가, 2반은 2가를 나눠주고 선생님들은 똑같이 3학년 공부를 시켜보는 겁니다. 그래서 뭐 어떤 모습도 좋다. 이거는 1.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서 환학도를 시켜서 여기 100% 정도 한번 볼까요? 그러면 현실에서 그냥 이렇게 얘들아 답사라 1번 수행평가입니다. 1번, 2번 클래스룸일 것 같고요. 3번 전기일 것 같고요. 네.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애들이 그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전부 구글의 위력입니다. 이렇게 수업하셨어요. 네. 그리고 이거는 저쪽에 슬기 12반 아이 12반 학생 작품.